네, 저희는 지금 아메리칸 드림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어떤 데예요? 여기는 이제 실내 놀이 공원으로는 제가 알기로 북미에서 제일 큰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이게 만들어졌고 개장을 하자마자 바로 팬데믹이 터진 거죠. 아하.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지금 팬데믹이 이제 풀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왔고 여기가 쇼핑몰도 굉장히 크고 또 이제 각종 놀이공원, 수영장, 스키장, 스케이트장 그러니까. 뭐 이 안에 아주 대규모 단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궁금하다. 여기 어디 안에 어떻게 돼 있을지. 궁금하다. 따라와. 따라와. 근데 평상시에 가족들하고 가족 놀 가는 사람들은 여기 많이 오겠다 이거. 예쁘다. 애들도 놀 겸? 뭐, 쇼핑도 할 겸? 우와. 근데 굉장히 규모가 크네. 사진 찍기 참 예쁘겠다. 여기는 뭐야? 가든을 만들어 놨나? 그러네. 예쁘게. 인공 가든. 토끼 봐. 어머, 얘 애기 너무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 진짜 웃긴다. 여기 사진 되게 잘 나온다. 이게 저희 비 오고 뭐 눈 오는 게 다 보이겠다, 여기 있으면. 어머, 나 독서실 한 나만 찍어줘. 찍어. 크림 왜 하지? 저건 아까. 어머. 너무 재밌다. 재밌겠다. 그렇게 안 높네. 높지. 안 높지. 경사가 완만하잖아. 그런가? 응. 여기는 애들 노는 데고, 저 옆은 이제 어른들 내려오는 데고. 너무 재밌겠다. 아니, 근데 진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고? 아, 여기 이렇게 타. 저기 슬러프 있잖아. 누가 노래하고 있는데, 옆에? 와, 진짜 슬러프 있고. 그 뭐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실내 눈썰 매장은 있지. 근데 스키장은 없는 건가? 근데 이게 스키장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신기해. 너무 재밌겠다. 다음에 이거 타러 와야 되겠다. 재밌겠다. 좋아하는 사람도 재밌겠다. 저랑 타러 오실래요? 저 빼고. 한국 생각도 나고. 스키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뭐 우리 집 옆에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그냥 연습용으로 마이크 내리지. 여기 연습하러 연습하러 오기 좋을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진짜 연습이 잘해 놨다. 예쁘다. 예쁘게 잘했다, 진짜. 여기 수족관. 야, 이거는 그냥 일반 레고랜드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 다르긴 하는데 우리 보통 레고랜드 그냥 레고 파는 곳이 아니라 여기도 나름 뭔가를 해놨네.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놀 수 있고. 여기는 수족관인데 수족관도 약간 있구나. 바다 밑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수족관. 아, 진짜? 여기 가서 그림 보면 안 될까? 다 되지? 상상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시티 언더 더 씨 이렇게 돼 있잖아. 레고랜드는 이미 솔드아웃이 됐고. 아니야, 저기 돌아가고 있어. 이게 라인이야. 이게 C 라인 할 수 있네. 여기 그거 저거다. 미니 골프. 아, 진짜? 글로우 미니 골프. 미러 메이즈. 거울 미로. 여기 그냥 놀이동산 같은 데다. 가족끼리 와서 놀기 딱 좋게 잘 돼. 그러네. 미니 골프. 미니 골프. 거울 미로. 그러니까 팬데믹
걸리면 여기 여기서 막 어색하게 하고. 어.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웬일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유포샵 대박. 나도. 우와, 신기해. 이거 만족 주는 거. 이게 뭔데? 이렇게 다 꾹꾹꾹꾹 누른 다음에 뒤집어서 또 꾹꾹꾹꾹 누르는 거. 꾹꾹이 터뜨리는 그런 심리구나. 어. 이런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 마음이 안 좋아. 이게 또 있어. 아. 85분이야? 아, 너무 예쁘다. 길이 서서 무섭지 저런 건. 아 저런 거는 탈 수 있겠다. 아 이게 나는 그러면 저기 기차 타는 것도 없나? 이렇게 막 기차로 가는 건 없나? 하루 종일 뜯어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봐. 진짜 대박이다. 얼마게? 얼만데? 23불. 어머 진짜 싸다. 하루 종일 뜯어 먹어야 되겠네. 어 이거 너무 귀엽다. 기렁이 봐요. 이렇게 어머. 진짜 좋아하겠다. 징그러. 너무 좋아 이런 거 나. 오. 아 귀여워. 오 꽃샌디 너무 예쁘다. 어디로 스페인 비트래? 우와 이거 이렇게 길어? 어머 이렇게 길어. 나 이거 완전 좋아해. 햄버거 젤리. 어머 핫도그 피자 다 있어. 어.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어, 이거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감자튀김이야? 어. 이거 맨날 워싱턴 DC에 나가서 샀는데. 오. 대박. 왜 이렇게 커? 이거 그거 아니야? 어머! 난 이게 마음에 드네. 와 이런 거 선물하기 진짜 좋다. 그러니까 돈을 선물하는 거야. 이건 뭐야? 아. 저 안에 있는 것처럼. 오, 재밌겠다. 20분. 어, 재밌겠다, 진짜. 어 정말 몇 바퀴를 돈 거야? 먹을 거면 엄청 넓고 그러니까 재밌고 느낀 점은 이제 아이들하고 오면 좋은 곳이다. 진짜 어린아이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기에 딱 그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거네요. 전부 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하루 종일 와서 놀기에 괜찮습니다. 한 번도 와볼 만하네. 어, 그냥 하루 종일 와도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 입장료가 다 너무 비싸서. 그런가? 뭔가 싼 방법이 있을 거야. 어쨌든 좀 비싸고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아메리칸 이 드림 몰. 네. 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가고 싶은 곳 어디예요? 나는 솔직히 그 니클로니아. 니클로니아. 거기 놀이동산, 물론 내가 타진 않겠지만 그런 데 가면 재밌잖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영하고 스키 타고 막 이런 건 좀 힘들고. 구경하는 거. 어디가? 저는 막상 보니까 좀 시시해요. 너무 애들 수준이지? 원래 스케이트 하러 왔는데. 스케이트를 내가 들어갔다가는 그쵸, 왠지 그쵸? 안 될 것 같은. 애들 다 비켜야지 뭐. 앞에 걸리작거리는 애들 다 비켜야지. 그치. 라카펠라 센터 나중에 한번 가시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아직은 다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매장들이 굉장히 많고 비어 있는 곳이 많고 이게 전체적으로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썰렁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먹을 데가 많이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아마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매장들이 더 꽉꽉 들어차야 그 다음에 좀 와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의자가 많아 좋네. 앉아서 쉴 곳이 많아서. 그런 건 괜찮았어요. 비가 와도 들어와서 놀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 채광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점도 되게 좋고 여긴 아닌데 앞에서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몰을 소개해드렸습니다.